엄청난 임무가 바로 여러분에게 기울여있습니다. 거듭나는 또 다른 출발을 응원하고 소방학교 제27기 소방간부 졸업생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님을 비롯한 모든 소방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축하합니다. 오늘 30명의 소방관이 1년간의 고된 교육을 무사히 마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현장으로 왔습니다. 조금 전 졸업생들이 이 자리에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힘든 과정을 겪었는지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그 어려운 훈련을 잘 이겨낸 여러분의 모습이 정말 자랑스럽고 든든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이 된 이래 처음으로 채용시험을 통과한 소방학교 졸업생이라는 큰 명예와 자부심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졸업과 임용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지금 가슴에 품은 그 소방정신, 일굴정신을 계승하는 내내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졸업생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방의 핵심 인재가 될 수 있도록 그동안 묵묵히 지원해 주고 뒷받침해 주신 부모님과 가족 여러분들에게 큰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간 간부 후보생들을 훌륭하게 지도해 주신 이영교 소방청장님과 마재윤 주방소방학교 교장님, 그리고 모든 교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저도 명예소방관입니다. 2017년 행정안전부 장관 때 소방청이 설립되고 여러분의 선배님인 23기, 24기 소방간부 후보생 졸업식에 제가 함께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세 번째인데요. 국무총리로서는 21년 만에 참석했다. 그래서 저도 감회가 새롭습니다. 신임 소방간부 여러분, 전국에 계신 소방가족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선배님과 동료들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전화의 한복판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동해안의 산불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소방대원들이 정말 사력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디 화재뿐입니까? 이제 소방관의 역할은 화재 진압을 넘어서 사회의 전분의 재난구조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2년간 우리 공동체가 코로나19라는 이 역병과의 싸움, 또 코로나19를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그 수많은 소방관들, 119 소방대원들의 노고를 우리 국민들은 잊지 못할 겁니다. 지금도 응급환자 수송, 붕괴사고 수습은 물론이요, 각종 자연재해, 생활안전, 심지어 물놀이 사고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민의 생명이 모두 다 소방관의 역할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5년 동안 소방청을 독립시켜 소방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했고 소방공무원의 국가직을 전환했으며 그동안 부족했던 현장 인력도 2만 명 가까이 충원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 기억으로 남는 일은 2019년에 국립소방연구원을 개원한 일입니다. 과거에 비해 화재의 규모, 복잡성은 점차 커져가고 있는데 2017년에 장관 부임 후에 소방과학연구실이라고 가보니까 폐교를 빌려 만든 연구실에 겨우 7분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재난 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소방청의 연구기능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가 1년 동안 줄다리기를 하는 동안에 우리
정말 소방가족들과 제가 한몸이 된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재난 현장을 많이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한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앞에서 구해야 될 생명이 있으면 자신의 안위를 따지지 않고 몸부터 던지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안전은 국가가 지켜주어야 된다. 그런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노력했습니다만은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립소방병원, 국립소방박물관이 건립 진행 중입니다. 소방관 심신수련원도 강릉에 곧 마련될 예정입니다. 소방가족들의 수건사업인 이 세 기관이 문을 열고 나면 소방대원들이 일하시는 환경이 좀 더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 세 가지 사업이 다음 정부에서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를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꼭 챙기겠습니다. 신임 소방간부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어깨에 계급장을 달아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그 계급장과 제복이 주는 무게를 이겨내야 합니다. 온 국민이 나라를 다시 세운다는 기리와 각오로 코로나를 극복하고 있고 또 우리 국민을 함께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뜻하지 않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해서 편안히 생업을 종사하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바로 엄청난 임무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저와 국민들,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동료와 국민, 정부와 함께 분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임용을 온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